예, 어? 누구야? 아들? 정아. 어머니? 어머니? 잘 먹었냐? 누구야? 뉴욕 어머니. 아. 아. 아이고. 아. 아이고. 서혜석 선배님이구나. 오 마이 갓. 안녕하세요. 저는 우리 은석이하고 같이 드라마를 같이 찍었던 배우 서희수입니다. 우리 은석이하고 역적 드라마 역적에서 같이 모자 관계로 나왔었죠. 오 마이 갓. 은석이한테 가장 좋은 점을 꼽는다면 대사를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편이에요. 역시 나도 요즘 그 하우스에서 가서 제법 잘하더라. 감사합니다. 너랑 나랑 그 역적 드라마 찍었을 때 너 그때 코뼈 부러져갖고 왔었잖아. 그냥 아픈 티도 안 내고 그냥 끝까지 찍더라는 거. 그때 아팠지 너? 네. 그래도 내가 너 한 번 꼭 껴안아준 것 같은데. 감동받았습니다. 오, 네. 와, 서희숙 선배님, 와, 네. 정말 영광입니다. 이야기 좀 보태주세요. 아, 코뼈가 부러졌다고요? 네, 코뼈가 부러진 거. 아니 그게 그 사극이다 보니까 네. 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말이 계속 갑자기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. 저희는 이제 앵글 다 잡아놓고 이제 슛을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고삐가 이렇게 헐렁헐렁으로 고삐를 잡으려고 갔는데 말이 저를 팍 친 거예요. 이 말 앞판이 거의 저 진짜 시멘트 벽에 부딪히는 진짜 빠직 그런 빵 맞아가지고 잠깐 한 2초 기절했다 깼는데 이제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저는 이제 지장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또 신인이고 그래요. 잠깐 괜찮습니다, 괜찮습니다 하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빨리 찍어요 하고 이제 안 아픈 척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얼굴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부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. 일단은 오케이 씬은 찍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막 풀샷 찍고 바스트 찍고 들어가면서 막 여러 가지 앵글 찍는데 제 거 그냥 이쪽 얼굴로 그냥 빨리 후딱딱딱딱 다 찍고 바로 보내주셨어.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 가서 엑스레이 검사하고 했더니 이제 코뼈가 부러져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최대한 이제 아 이제 그냥 버틸려고 했는데 그게 또 기사화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안 거예요. 또 저는 항상 엄마한테 아무 일 없어 별일 없어 했는데 기사가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또 서치 왕이시 어떻게 된 거냐고 해서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수술은 안 해도 되고 그 상태로 두면은 붙어있고